조현내 콘텐츠 진행 원장님, 예. 네, OTT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 2022년 4월에 1,055만, 티빙 324만, 웨이브 307만 등 아주 급격히 이 OTT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도 있고 모바일 기기 불편화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OTT 서비스의 폐쇄 잠약이나 화면 해설 등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아서 특히 국내 OTT 업체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한 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사실 그 OTT 접근 자체를 이 OTT 콘텐츠뿐만 아니라 OTT 자체 접근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좀 원장님 잠시 이제 눈을 좀 감아 보시고 한번 이 제가 준비한 영상을 두 편인데요. 차근차근 이게 좀 감상을 해주시고 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첫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네, 다시 네, 눈을 감으시고요.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영우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김밥을 먹고 빈 접시에 냅킨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다. 영우가 의자를 테이블 아래 밀어놓고 계산대 앞으로 와 가방을 열자 광우가 도시락을 넣어준다. 영우가 헤드폰을 쓴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영우가 김밥집에서 나와 팔랑팔랑 걸어간다. 광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우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네, 두 마디 대사와 음악만으로 확인할 수 있던 것들을 화면 해설을 통해 모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OTT, 국내 OTT 업체의 배리어프리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콘텐츠였고요. 두 번째는 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OTT 회사가 아닌 넷플릭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이 배리어프리 이 관련돼서 이 지금 화면 해설이나 폐쇄 자막 같은 것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콘텐츠 향유 여부를 결정하는 그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뭐 지지난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10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30편 내 드라마 적용될 계획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늦게나마 관련 예산 편성이 돼서 다행이고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드립니다. 네, 국감, 감사합니다. 네, 국감에서 칭찬받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 네, 다음. 네, 그럼 이 예산이 어렵게 책정된 만큼 잘 쓰셔야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지 마시고요. 제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준 높은 배리어프리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끼시겠다고 저비용으로 전문 인력이 아닌 분들 써서 이 저품질의 이 배리어프리 영상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전에도 공영방송 등에서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 없는 인력들이 일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께서 필요할 때는 없고 필요한 내용이 없고 꼭 필요 없는 때 괜히 나와서 오히려 듣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막 퀄리티도 이 품질을 좋게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또 영상에 대한 장애인 시청자들이 사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후 평가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다음 그 계속해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둘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영상이 필요합니다. 전에 뭐 제가 다른
다른 기관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전에 지금은 잘 하시고 계십니다만 영진이 등에서 전에 이제 사업하실 때 잘 안 보는 영화나 이렇게 인기 없는 것만 골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보십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것들 또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수요도 조사하시고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데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는지 몰라가지고 안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예산 말씀도 드렸는데 이 늘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민간 자발적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유도하셔야 되는데요. 이 보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강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도 넷플릭스에게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들의 문제점도 많지만 좋은 점은 또 칭찬을 해야 된다고 보고 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해요라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언제까지 예산으로 합니까? 이거 지금 뭐 대단한 선심이나 배려로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권리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원만 계속하면 안 되고 자발적 그 참여 이끌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콘텐츠 질 향상도 있고 그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또 잠재적인 고객 확대로 생각을 하도록 홍보 또 인식 개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머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하겠고요. 또 예, 저희들에게 계획 세우면서 또 어머님께 가서 이렇게 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 중인 게 하나는 내년에 또 OTT 예산이 많이 저희 국내 OTT 활성화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때 또 큰 규모로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할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과 함께 인식 개선, 예, 자발적 같이, 참여. 예, 그게 언제까지 예산만 계속 늘려갑니까? 예, 예산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 네, 저희들이 하면서 내년도 이렇게 OTT 사업 하면서 평가 점수에 네, 장애인 불이하는 거 배려 불이하는 문제도 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게임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끝나가지고 아니 말씀하실 좀 하셔야 돼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게임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 지적했는데 그 접근성 제고 방안 기초 연구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를 진행하셨어요. 이것도 참 잘하셨어요. 칭찬해드리고 있겠고요. 그 연구된 향후 진행될 장애인 게임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이것이 토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안 좋은 관행이긴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서 누가 사실 자발적으로 지키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이 그러니까 정말 귀중한 예산으로 들여서 연구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임이 많은 게이머들에게 이용되고 또 구매되고 또 그 구매가 게임사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돼서 선순환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그 인식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나 넥슨 그리고 넷마블 3N으로 되게 유명한 게임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장애인 고용 창출이나 장애 선수단 후원 같은 거는 많이 하는데 게임 그 접근성 개선은 안 합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다른 사회공헌 사업은 자기는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데 이 게임 접근성이 아무리 해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또 경우가 다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 같은 자발적으로 청각장애인 게이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스피치 투 텍스트나 텍스트 투 스피치 같은 옵션을 그 접근성 옵션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의 장애인 게이머를 위한 접근성 향상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전 세계 4억 명 이상의
장애 게이머들의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그 성공하기, 그러니까 그 준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이 많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잘 지키는 업체들에 대한 그 홍보나 아니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다양한 이 그 마련하셔가지고 이것들도 계속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게임 산업 협회하고 게임 문화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토출될 수 있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